네, 임세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지금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 수많은 민생 서민들에 비하면 뭐 잘 견뎌내야죠. 네. 요즘 당대표님께서 뭐 거의 뭐 실신 수준으로 계시던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생존병사 어머님께서 네. 참다 참다가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인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그 A 병장 같은 경우는 숨진 최상병과 함께 물에 한 50m 같이 떠내려 갔었대요. 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최상병은 그러다가 이제 익사를 한 것이고 이상병은 어떻게든 살아남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동료가 떠내려 가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막 쫓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휩싸이고 있고요. 네.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거는 뭐 사실상 살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매우 좀 안타까운 심정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조사 과정에서의 우리가 보았던 이런 가지 외압적 외압들을 네. 살펴봤을 때 어머니께서는 도저히 참다 참을 수 없다 생각한 것 같고요. 특히 사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과 예를 들어 지금 그렇게 트라우마 있는 병장들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알 수 없는 이례적인 지시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그 사병들에게 사과를 하고 잘 다독거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의 법적인 처벌 피하기 위한 네. 이런 것들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뭐 참을 수가 도저히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해 현장에서 이제 최상병이 물에 떠내리고 나서부터 났을 때 그 병장들을 얼른 이렇게 어디 뭐 병원 치료를 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모래밭에다 그냥 딱 놔뒀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너무 병사들 하나의 인격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들 어디 아들 군대 보내겠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러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고 최상병 그 장례식장에 예. 최상병 그 관에 이렇게 태극기가 감싸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고도 나는 저 태극기 가서 갖다 버려버릴 거다. 관 뚜껑 뜯어버리고 싶다. 그 정도의 마음일 거다. 내가 최상병 어머님이라면. 예, 모든 이런. 어머니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박정훈 대령의 증언이라든가 이번에 과정을 봤을 때 그 네. 최고 윗선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VIP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예. 이 국정농단 사건이고. 국정농단 수준의 사건인 것이죠. 예. 이게 하나씩 밝혀질 때 얼마나 큰 이 정부의 타격이 될지 네.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전현희 지금 위원장 같은 예. 경우도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해놔서 그 굉장히 꼼꼼하게 수사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예. 감사원 저는, 지금 유병호가 떨고 그렇죠. 있답니다. 예. 근데 그 유병호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가장 윗선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지금의 이 박정훈 대령 사건, 박정훈 대령의 이런 이른바 외압 사건도요. 같은 선상에서 또 파헤치다 보면은 이 정부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어머니가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은 이 사단장을 고발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고발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우리 임세훈 소장님도 뭐 아이들이 있죠. 아직은 어리지만. 네. 저도 뭐 아직은 어리긴 한데 저도 뭐 아들도 하나 있고 딸도 네. 하나 있는데. 군대를 보낸다는 게. 저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생각... 그 이후에 정부의 대처들을 보고 나서 과연 이게 나라냐? 그럼 우리 아들 지금 우리 선택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건...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정작 미필이었던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미필이었구나. 네, 부동시이신 분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미필이신 분의 뭐 이런 지시, 뭐 경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참 이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은 안 갔다 와서 뭐 그런 어려운 상황 몰랐겠죠. 제발 좀 네. 공감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이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잘 아시죠? 소시오패스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저 얘기 좀 할까요? 네. 이건 또 우리 임세호 소장님이 전공이실 것 같은데 조진웅 배우하고 네. 자우림 멤버의 김윤아 예. 씨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김기현까지 해서 뭐 예? 아니 뭐 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아니, 윤석열 저 탄핵 시키자 그랬어요? 아니 그 뭐 연예인들이 어? 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 하지도 않고요. 예. 그냥 안타까움을 드러낸 거예요. 특히 네. 조진웅 배우 네.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는. 홍범도 유해가 네. 공안되었을 때 직접 네. 그 국민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까지 갔습니다. 아, 맞아요. 다큐멘터리도 쭉 찍었고요. 그래서 유해와 함께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육사에서 뭐 치워버린다 하더니 이제 그 독립운동에 이런 정신을 훼손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매우 처참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예. 아, 그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본인이 이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시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상 범주에서 논리 준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처참하다. 네. 그저 웃으련다. 어이가 없어 네. 웃으련다. 참 웃퍼서 네.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뭐 웃으련다라는 그런 마음을 토로를 했습니다. 자료 사진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조진웅 예. 조진웅. 네. 조진웅 씨하고 네,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 네. 그 대장 김창수라고 영화 보셨어요, 혹시? 저는 못 봤습니다. 김구 100번 김구 선생에 대한 영화인데 아, 연기를 너무 잘해요. 거기서 예. 이 대장 김창수가 그냥 그 뭡니까? 저 그 100번 김구 선생이 법정에서 그 그러니까 일본 그 누구죠? 그 자객이라고 추정되는 네. 네. 그거를 치아포해서 네. 맨손으로 때려잡아 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싸움을 해갖고 이제 명성황후를 예. 살해했다 그런 그거를 이제 변호하는 법정인데 아, 네. 그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아, 조진웅 배우 명배우죠. 정말. 그럼요. 네, 예. 네. 또 뭐 밀정이라든가 이 독립군 그렇죠.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마 홍범도 유해 네. 공화시 때도 특사로 이제 갔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이제 김윤아 씨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씨. 있습니다. 예. 자우림 멤버 이제 김윤아 씨인데요. 네. 김윤아 씨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성 아티스트로 뭐 솔직히 뭐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악을 하는 아, 예술인이군요. 예, 예술인으로 이제 거의 생각이 되는 분인데. 네, 이분은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그 이분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예. 이제 방출됐을 때 그런 네. 심정을 드러낸 거예요. 아. 우리 모두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특히 어린아이 이게 30년 최소 30년 동안 방류가 한다는 건데. 오늘 태어난 아이가 예.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아이 그 아이가 부모가 될 때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 이 방류가 되었다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근데 최소가 30년이지요. 전문가들은 100년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지구가 아니잖아요. 우리만의 지구가. 다 후손들이 예. 쓰는 건데 네. 그럼 당연히 그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는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은 영화 속 풍경, LA 네, 풍경 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해양 오염의 문제는 생선과 김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피디님 올려주세요. 예. 이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군요. 네, 인스타에. 예, 이건 조진웅 씨 네, 얘기. 조진웅. 예. 어이없어 웃으련다. 그래. 어이가 없나 봐. 어이없죠. 아니 윤석열 끌어내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1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저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뭐 연예인이라서 뭐 무슨 발언에 제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발언에 발끈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나 장해찬 최고위원이 더 황당한 것이죠. 김윤아 씨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100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김윤아 씨 같은 경우는 그 노래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는 좀 개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념 가수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구만. 그렇죠. 원 디멘셔널 멜론이라고 어제 우리 네. 임원영 선생님 나오셔서 그 사람들은 1차원적인 인물이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네. 1차원에서 노는 사람들하고 다른 인물이구만.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아픈 지점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뜨끔한 거예요. 아 이게 영향이 커지니까. 네. 영향력이 있는 아무래도 배우고 가수다 보니까 본인들이 뜨끔해서 그 뜨끔하니까 뜨끔함을 표현한 거죠. 왜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동의할까 봐 겁나는 거지. 네.
이미 많은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80% 넘는 국민이 네.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고 우리 뭐 조진웅 배우나 네. 김윤아 가수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의 한 명이 뿐이에요. 그렇죠. 한 명의 발언입니다. 그걸 뭐 이렇게 발끈합니까? 참 그래서 참 김기현 대표 그냥 근데 임정 수장님은 여러 번 발언하시는데 왜 김기현이라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저는 그만큼 영향력이 없나 보죠. 더 심한 말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더 심한 이야기도 하죠. 저는 말이에요. 1 플러스 1은 100이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옵니다. 네. 그런데 참 근데 개념 연예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정치인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기가 막힐 일이다. 특정 정치 세력 혹은 특정 사회 세력과 결탁해 네. 문화 예술계를 선동의 진위대로 전위대로 사용한 일이 더 이상 방법돼선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선동 전위대예요? 아 북한이야? 아, 진짜 어? 이게 이거야말로 공산 전체주의입니다. 네. 무슨 말도 못합니까? 야, 그리고 무슨 장해찬 장해찬 그 뭐라 그랬어? 그래서.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되나? 아니 연예인이 무슨 책임집니까? 뭐 지가 벼슬 차고 있는 거지 아니야? 연예인은 말하면 안 돼요? 뭐 연예인은 입 다물어야 됩니까? 연예인은 정부의 이런 정책이 반대되고 마음에 안 들면 입 다물고 그대로 수능해야 됩니까? 무슨 연예인이 무슨 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잼버리 같은 경우도요 이게 망칠 것 같으니까 연예인 막 소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연예인을 그저 뭔가 도구 우리가 언제든지 소환해서 만든든지 부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니 아, 자기네 선전들을 생각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인격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직업이 가수고 배우인 것뿐이에요. 그렇지 어떡하라는 얘기인데 나 진짜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 근데 그 배우 이영애 이 양반은 좀 돈이 좀 많은 모양이죠? 이분 또 약간 재벌에 가까운 그 남편이 결혼도 굉장히 잘했죠? 네, 남편이 굉장히 뭐 나이 차이도 많고 아, 그래요?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부자라고 뭐 재벌에 아니, 가까운 그건 뭐 사생활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 좋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근데 이제 배우 이영애 씨는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걸린 모금에 편지와 함께 5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왜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해야죠. 어? 뭐 지금 뭐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선전대가 아니에요? 네. 여기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의견을 내면 되겠네요. 그렇지. 네. 내면 안 되지. 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얘기 안 씁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뭐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래도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그렇죠. 뭐. 그 본인의 판단,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왈가불가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본인의 생각인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개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뭐 저희가 민주당이고 저쪽이 국민의힘이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단지 이제 국민의힘 쓰면 아깝겠지. 아니, 돈 많이 벌었는데 네. 이분은 김윤아 씨구나. 이분은 김윤아 가수 김윤아 씨죠. 이영애가 한 1억 하지 왜 5천만 원만 했어? 이런 뭐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 네. 자기네들은. 근데 이런 걸 이제 의식을 했는지 일단 이영애 씨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는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그 초석을 단단히 다져놓은 분으로 생각됩니다. 아 역사 공부 좀 하세요 이영애 씨. 예. 예 저도 이영애 배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대장금. 예. 역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 자기가 어떻게 지금 존립하는지. 뭐 개인의 어떻게 다른 어떤 역사 공부를 뭐 하셨는지 그거는 뭐 네. 제가 개인의 판단에 그렇지,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뭐 과도 있고 공도 있다 얘기하니 정확히 어떤 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잘 살펴보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니까 네. 뭐 자기가 뭐 그거 근데 이승만 기념관에 다 했을까? 다른 뭐 데는 홍범도 장군한테 좀 하면 안 됐어?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본인은 노무현 재단에도 기부도 하고 뭐 그래요?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두루두루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 아 이건 뭐죠? 너나 잘하세요? 이거 임선수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깜짝 놀랐네. 우리 장 PD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많이 연구하실 것 같은데 추석 밥상, 네. 추석 차례상, 우유값 이 문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40만 원에서 30만 뭐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굉장히 이제 명절마다 추석 밥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는 바람에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식당을 가면 네. 이 야채값이
홍수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리필이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시장에 가도 사과 하나에 막 5천 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배 하나도 막 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야 되는 그런 집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 추석 물가에 대해 굉장히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정부의 그런 메시지가 한마디가 없습니다. 없어. 예전에 보면 항상 이때쯤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부 메시지를 꼭 나왔거든. 네.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가 일도 없어. 일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물가 관리한 일환 중 하나는 딱 기억나는 것은 라면값 인하했다 정도입니다. 50원. 우유값도 뭐 잡겠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우유값도 못 잡은 모양이야. 지금 3,000원에 가까워요. 한 통 사려면.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니까요. 우유 한 몇 통 사면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 있는 집은.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는데요. 예. 그래서 안 오른 물가가 없고요. 지금 또 우리가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도 뭐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고금리가 이제 미국 때문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요. 한동안 조금 잠잠했던 유가가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차 못 끌고 다녀요? 예, 기름값이 확실히 한 달 전과 많이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사과 하나 2,500원이라고 한 분이 올리셨어요. 뭐 정말 이제 아껴서 안 먹고 안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럴 때는 기재부나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뭐 정말 TF라도 꾸며서 이 물가 관리 심각하다는 걸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 홍범도 장군이나 어디 동상이나 옮길 생각이나 하고 생각이 없어. 저는 정말 이 정부가요.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에게는요. 옛날 클린턴 대통령 대통령 때 이런 얘기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임재훈 선생님 항상 뭐 활동 많이 하고 계신 결론, 최종 결론은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결론. 우리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저희 많은 분들께서 일단 집회에 오셔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구호를 꼭 외쳐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거 이승만 때 나왔던 얘기인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알겠습니다. 자, 임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